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복분자는 이렇게 땅 절개지, 땅을 깎아낸데 그런 데서 주로 많이 자생을 합니다. 여기는 강변인데요. 이제 보통 보면은 산에 임도를 내기 위해서 깎아낸 절개지라든가, 햇빛이 들어오는 큰 키에 나무가 없는 그런 땅에서 주로 자생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보통 통상적으로 산딸기 종류를 다 복분자 하는데, 원래 진짜 오리지널 복분자는 이 나무가 진짜 복분자 나무입니다. 이렇게 줄기에 하얀 색의 분가루가 묻어 있고요. 이걸 닦으면은 자주색의 원줄기가 드러납니다. 이제 이거는 새로 올라온 1년생 나무이고요. 이제 조금 올라온 지 오래된 것들은 이렇게 변합니다. 지금 이 오래된 가지에도 분가루가 묻어 있어 가지고 이 분가루를 닦으면은 이렇게 자주색의 원줄기가 나오고요. 이제 지금 이렇게 꽃이 지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매를 맺어도 이게 열매로 결실을 안 하고 곪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사람이 인공적으로 퉵이나 비료를 줘서 재배를 하지 않고 자연에서 자라는 것들은 제 스스로 영양분을 끌어모아서 세력이 왕성해졌을 때 이제 열매를 결실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한 3년이나 4년 정도에 한 번씩 열매가 결실이 되는 그런 걸 자주 봤 그런 현상을 자주 봤습니다. 복분자 딸기는 이제 다른 딸기는 빨갛게 익는데 복분자 딸기는 초록색이다가 빨갛게 된 다음에 검게 익습니다. 다른 딸기와 차이점이 검은색으로 익는 게 이제 차이점이고요. 복분자라는 이름은 요강을 뒤집는다라는 뜻에서 복분자라 그럽니다. 이제 옛날에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이웃 마을에 볼일 보러 갔다가 이제 부인이 보고 싶고 하니까 식사도 제대로 안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산을 넘어오다가 배가 고프니까 복분자 딸기를 보고 이제 정신없이 따먹고 집에 도착해서 이제 소변을 보는데 요강이 뒤집어졌다고 그래요. 복분자 딸기를 약으로 쓸 때는 이제 완전히 까맣게 익기 전에 거좀 빨간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하려고 할그 무렵에 따가지고 술을 뿜어서 쪄서 말려가지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복분자의 성질은 달고 시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질이 온화한 성질이라서 뭐 금방 좀 먹었다고 금방 어떤 몸에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고 1년 이상 꾸준하게 먹어야 몸에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주로 정력정진이라든가 여자 불임증 치료를 하고요. 또 간 기능을 높여서 시력을 정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제 열매를 먹는 방법은 뭐 술을 담가 놨다가 먹는다든가 화채라든가 정과 잼, 떡, 주스 등으로 만들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분자 딸기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